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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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어릴 때 모습은 사라져가지고 그냥 그 TV에서나 보던 그런 일반적인 강아지 모습으로 변했는데요. 강아지가 아니라 개죠. 지금은 저희 항상 제가 자면은 그 침대 밑에서 사람이랑 붙어 자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예요. 저희 방에서 떨어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평이가 곤히 자는 걸 보니까 약간 장난치고 싶어져가지고 츄르르다가 한번 장난을 쳐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평이가 먹는 가수분의 추인데 평이가 식이 알러지가 있다 보니까 줄 수 있는 간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간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평이한테는 엄청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거든요. 정말 냄새가 엄청 심해요. 치즈 썩은 내가 난다고 해야 되나? 맛은 없어도 냄새는 나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걸 평이한테 한번 잘 때 흔들어주면서 평이의 반응을 보려고요. 자, 근데 지금은 잠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처에서 인기척이 조금만 들려도 바로바로 눈을 떠버리다 보니까 실험을 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실에 있는 저희 매니저 민철 씨한테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자기네 집 컴퓨터가 고장났다고 저희 집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게임이 잘한다고 하는데 모니터가 고장이 났나봐요. 계속 회색이더라고요. 자, 한번 민철 씨한테도 줘볼게요. 냄새가 좋은지 민철 씨도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쉽게 이겨내기 힘들죠? 앉아. 잘 받아 먹습니다. 다시 돌려주는 것도 잘해요. 잘했어요. 기다려. 기다려. 잘했어.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요. 자, 이번엔 평이한테 한번 해봅니다. 평이가 이제 살포시 잠에 들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는 게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평소에는 큰 신경 안 썼는데 막상 자는 걸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얘가 눈치가 빨라요. 아마 저보다는 주모님을 닮은 거겠죠. 자, 천천히 이번에는 평이의 목 뒤에서 이제 추를 한번 흔들어줘봐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잘 모르려나 싶었는데 역시 걔는 걘가 봐요. 후각이 좋아요. 강아지는 후각이 좋아서 슬픈 생물일 거예요. 근데 사실 항상 간식 먹기 전에 뭔가 말을 했었는데 고구마? 아무런 제스처 없이 간식을 앞에서 흔드니까 애가 약간 좀 긴가민가 한 거예요. 다시 간식을 숨기고 손을 내미니까 평이가 이게 무슨 냄새인지 싶어가지고 당황하네요. 자, 이번에는 이불 밑에다 간식을 숨겨봤었는데 과연 평이가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한 거라면 저기가 평이가 자는 머리맡인데 저기다 간식을 넣어놓으면 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침을 흘릴 텐데. 근데 계속 이렇게 장난치는 게 미안해가지고 그냥 간식을 그냥 바로 주기로 했어요. 없어. 자, 평이는 훈련을 이제 몇 가지 시켰는데 그 명령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중에서 제일 잘 듣는 게 신사답게 행동이거든요. 신사답게 행동해. 신사답게 행동해. 김병. 신사답게 행동해. 신사답게 행동하는 말이야. 먹으면 안 돼. 너는 착한 강아지야. 아무리 간식을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나도 저 대사 하나만 하면은 바로 기다려요. 신사답게 행동해. 먹어. 자, 잘 받아 먹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평바.